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룸에서 첫 독립을 했을 때 작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오늘의 집.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1:1로 공간을 꾸며드리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혜리입니다. 오늘 꾸며볼 공간은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룸에서 첫 독립을 했을 때 작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지금 사는 곳은 크진 않지만 원룸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옷방, PC룸에 로망을 실현해준 3룸 전셋집입니다. 대출 금리가 점점 올라서 현재는 5%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 같은 집이 되어버렸지만요. 요즘 대출금리가 진짜 너무 비싸죠? 버겁긴 하지만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참으면서 살고 있는 이 집은 저에겐 무척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소중한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아직 큰 부담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둘의 시작을 더 예쁜 곳에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사실 저희가 사연을 모집할 때마다 정말 많은 커플이나 신혼부부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만큼 예산이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커플, 예비 부부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연자님의 공간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는 평수는 약 13평 정도 되고 방 3개랑 작은 주방 겸 거실이 있는 구조네요. 근데 사실상 여기가 안방보다 작아서 거실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가 주로 생활하시는 안방인데 여기에 소파랑 TV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를 침실 겸 거실로 쓰시는 것 같네요. 특히 이 소파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건 계속 쓰고 싶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제품은 이케아의 액토르트라는 제품으로 가성비도 좋고 편하기는 한데 사이즈가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소파 배치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드레스룸입니다. 딱 봐도 옷이 엄청 많으시죠? 옷방이 이미 옷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 번째 방인 PC룸에도 옷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마 예비 남편분이랑 살림을 합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옷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공간이 작은 만큼 수납을 좀 더 보충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PC룸을 보면 곳곳에 게임기랑 컨트롤러가 보이는데요. 두 분이 같이 게임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님이 요청하신 예산은 300만원이네요. 기존에 살던 자취방을 신혼집으로 꾸미는 만큼 그리고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세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가구. 둘째, 나중에 새 집으로 이사해도 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가구. 그리고 세 번째, 주부 공간에 쓰기 좋은 효율적인 수납 가구들을 고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솔루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연인들에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구독. 본격적으로 공간을 바꾸기에 앞서 이렇게 방이 많은 공간은 방의 용도를 정리해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거실, 침실, 파우더룸, 운동 공간으로 쓰고 계신 침실은 침실과 거실 용도로만 쓰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옷방은 그대로 옷방으로 쓰되 옷을 더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보충해 드릴 예정입니다. 창고처럼 쓰시던 컴퓨터방은 PC 공간 및 서재, 그리고 팬트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겸 주방은 친구와 부모님을 초대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침실부터 바꿔볼까요? 우선 사연자님이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던 이 소파는 그대로 쓸 예정인데요. 소파와 TV 방향은 세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대와 소파, TV로의 시선이 일직선으로 정리돼서 어느 위치에서든 편하게 TV 시청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기 TV랑 소파 거리가 좀 가깝지 않나요? 지금 사연자님 집에 있는 TV 사이즈 기준으로 권장거리는 약 140cm 정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가까워도 괜찮아요. 저도 약간 TV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좋아해서 좀 더 TV를 가깝게 두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침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혼 분위기를 내고 싶으시다면 요즘 유행하는 쿠션형 헤드보드의 패브릭 침대도 추천드립니다. 좀 더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신다면 여기에 사이드 협탁을 추가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TV장은 라탄 수납장을 골랐는데요.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기나 셋톱박스를 넣었을 때 무선 연결에 방해가 되지 않는 라탄 소재인 점. 두 번째, 지금은 집이 좁아서 수납장 유닛을 이렇게 두 칸만 해두었지만 나중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한 칸씩 더 확장하거나 위로 쌓아서 팬트리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소파에서 식사를 자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리프트업 소파 테이블을 하나 놓아드렸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창틀이 이렇게 푹 들어간 공간이 있죠? 이런 공간에 창틀 안쪽 너비에 딱 맞는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근데 기존에 쓰시던 커튼이 설치를 잘못하셔서 길이가 좀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커튼 사이즈가 헷갈리실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커튼의 가로 길이는 창문 가로 길이의 1.5배 정도 길게, 그리고 세로 길이는 창문 길이보다 3cm 정도 짧게 맞춤 제작하시면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사연자님이 빛에 예민해서 암막 커튼을 달고 싶다고 하셨는데
커튼을 달고 여기에 블라인드까지 같이 설치해주면 좀 더 단정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창틀에는 사진 액자를 두거나 창가에 선캐처, 모빌 등을 달아주면 신혼집 느낌이 좀 더 나겠죠? 다음은 옷이 정말 많았던 드레스룸입니다. 여기서 뭐가 더 들어가? 싶지만 가구만 정리해줘도 좀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원래 드레스룸을 1단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옷을 걸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옷장의 위치를 옮기고 기역자로 배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옷이 많으시면 압축식 행거보다 이런 스탠드 행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1200짜리 2단 행거를 기역자로 배치하면 총 4.8m의 행거 공간이 확보되는데요. 사실 신혼부부가 쓰시기엔 충분한 수납량이죠. 여기에 기본 옵션 옷장과 원래 있던 플라스틱 서랍장도 활용하면 수납은 충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침대나 소파를 수납형 제품으로 바꾸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본인이 혹시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을 쌓아두고 있진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수납 공간을 정리해서 공간이 좀 여유가 생겼죠. 여기엔 안방에 있던 전신 거울과 화장대를 대신해서 파우더 공간을 만들 겁니다. 공간이 넓진 않기 때문에 이런 입식 수납 화장대들을 추천드려요. 특히 이 화장대는 저도 쓰고 있는데요. 아래 서랍칸도 넉넉하고 거울이랑 조명이 내장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비포 사진을 봤을 때 사연자님이 화장품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인출식 선반이 있는 이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다음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던 PC룸입니다. 여기는 컴퓨터와 팬트리 수납 두 가지 용도를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깔끔한 분위기를 위해 화이트 데스크와 선반장을 새로 구매할 건데요. 가능하면 서재 가구는 한 가지 브랜드로 통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브랜드마다 가진 고유의 디자인도 다르지만 같은 화이트, 우드톤이라도 약간씩은 다른 색상을 띠고 있어서 여러 브랜드를 섞어 구매할 경우 미묘하게 안 맞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집에서 인기 있는 서재 가구 브랜드를 표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각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데스크의 특징이 다르니 캡처해주셨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브랜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치해도 좋고 서로 마주보는 대면형으로도 바꿔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일직선으로 책상을 두고 그 위에 모니터 받침대도 하나씩 올려드렸습니다. 이 PC룸이 주방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방인 만큼 팬트리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납 공간도 만들겠습니다. 수납박스와 같은 정리용품을 활용해서 간단한 살림용 짐들도 깔끔하게 정리해주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펠리컨 박스도 이렇게 구석에 쌓아서 활용해주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거실 공간입니다. 사연자분께서 현관문에서 바로 공간 전체가 보이는 이 시야를 차단하고 싶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벽 파티션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해줄 건데요. 입구 쪽이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간사형 파티션이나 유리 파티션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봤을 때 밥솥이랑 커피머신, 에어프라이어 같은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서 식탁과 조리 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냉장고 옆에 작은 렌즈대를 하나 두고 여기에 주방 가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렌즈대 상부에 작은 주방 부재대들은 이런 모루유리 파티션으로 깔끔하게 가려주면 좋아요. 식탁은 하부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 아일랜드형 식탁을 새로 놓아드렸어요. 라운드형으로 코너까지 최대 6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공간이 덜 답답하도록 등받이가 낮은 의자를 놓아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들이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 총 예산 얼마 나왔나요? 자, 얼마 나왔을까요? 바로 296만 8,050원 나왔습니다. 어떻게 맞추셨네요? 사실 신혼가구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가구들을 많이 사용했고 또 꼭 필요한 가구만 구매해서 예산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처음에 견적에 대한 감이 없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적어주셨는데요. 다들 결혼 준비하시면서 내가 잡은 견적이 맞는지 견적에 맞춰 잘 사고 있는 건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오늘의 집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가전 가구 초특가 견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 가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게다가 무료로 견적을 체크해드리고 있으니 고민이 되실 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랑과 함께할 공간을 꾸미기 위해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 사연자님 부부의 첫 시작이 조금은 아늑하고 포근해졌길 바라며 오늘의 대신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공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